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열 길을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深い水の深さは分かっても一人の人間の心の深さは分からな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この人は一体どういう人なんだろう。 이 사람을 알려면 その人を知るためには그 사람이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その人が困った時にあった時 아니면 이 사람이 실패했을 때, あるいはその人が失敗した時 그 사람이 대처하는 반응, その時にその人が対処する反応 그 상황에서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라고. それじゃ長期でその人の行動を見ればその人がどういう人であるかがわか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그래서 요즘 회사의 면접 시험에서도 이런 질문을 한대요. そうです。最近の面接試験ではこういう質問があるんだそうです。 그 시험관이 막 기분 나쁘게 질문한대요. 뭐 후유카이나 시즈몽고 면접관가 와자와자 쓰러라신데요. 당신 정도 실력이면 우리 회사에서 안 될 텐데 취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나타노 소로그라인 시즈로코데 와가시아니 시즈코 데키루 또 오모이마스카? 기분 나쁘죠 이렇게 들으면. 후유카이ですね. 고이고토 이와레타라. 아니 뭐 미국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영어 실력이 이 정도네. 아메리카で留学したというのにあなたの英語の実力はその程度ですか? 미국에서 돈 낭비만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아메리카でお金の無駄遣いをしたんじゃありませんか?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とても不愉快な思いにさせるんですね. 지가 나를 알아? どのくらい私のことしてそんなこと言うのか? 나한테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죠. なんでそういう言い方で質問するんだろうとか思う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회사에서는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위기 대처 능력을 본대요. 시카지 소나 초크에 소나테가 기기 아노 기기 도노에 대처할까? 그 노력을 미루라신데스네. 왜냐면 회사에서 필요한 것은 또이노와 가이샤데 시치요나노와 입사 시험에 고득점도 중요하지만 입사 시킨데 다카이 텐스도 중요한데스けれども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가이샤데 하타라쿠도키 일어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마이너지 그 오키테 크루스로 기기로 나가대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그 다이스 노력가 필요하다라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고생활은 나오사라는 것도 난데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노트가 신고의 사람인가 소자나니까 도야떼 와카리마스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후당과 욕 와카리마센. 다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요. 민나 신고가 여사소니 미에테르카라데스. 저도 믿음 좋아 보이죠. 私も 신고가 여사소니 미에테마스요네. 대답이 없어. 행지가 아리마센. 없어 보여? 에 나사소니 미에마스카? 이렇게 보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미카케 또시다 민나 신고가 또때문에 유사소니 미에테 마스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또뭐 이스 소리가 와카리마스카? 우리가 갑자기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이끼나리아르 치킨이 아떼시마타 도끼. 어떤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나가 또때문에 곤난나고또니 안에 부츠카테시마타 도끼. 그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그 반응. 소노도끼 소노이토노 소노 고도 소노 한노. 거기에 대처하는 행동. 소코니 다이쇼스르 안에 고도.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소리를 믿어봐 소네테가 혼문으로 신고시작과 독가가 와카룬데스. 성경에 보면 많은 고난과 위기와 이런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난 사람들 많이 나오죠. 세이슈냐 이런 나서 간난나 기기로나카데 신고데 같이 누이다 히토가 됐대마스네.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から 성령을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말. 세일이 미타사레테이타 초대교회의 세토상 마디데스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세이슈니와 가족 기레나효도 信仰の人たちが出ています。 근데 오늘은 베드로를 함께 보려 그래요. 네, 今日は 베드로의 것도 一緒に 見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기서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아권에 태어나서 거기서 쭉 暮らしていたものなんですね。 베드로 어부 집안이었고. 네, 베드로는 뭐 다윗이 맡았대 漁師의 집안입니다. 베드로 역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도 맡다 사카나를 토르 漁師なんですね。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건 고기 잡는 일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있지만 독특한 것도와 역시 그 사카라를 토르 것도란데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 그냥 나 못생겼어 그러면서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럼 베드로니 혼돈이 아나타네 부사이크다나
そう言ってもそうだよ、不細工だよとして笑いごまかすことができるんです。いや、너왜이렇게무식하냐이러면해그래나무식해그러면서웃고지나갈수있는사람ペトロさん、本当にあなたは無知だね。そう、そうさ、無知ださ。これであの笑い、笑いごまかすことができるんです。근데야너왜이렇게물고기를못잡냐이러면그냥넘어갈수없는사람しかし、でもあなたね、魚取るの下手だな。こう言われたら、ちょっとそれは違いますね。왜냐면ペトロが제일잘하는것이갈릴리호수가에서물고기를잡는일이거든요또는베드로니지만독고인하고또와서는갈릴라의고대사카라오도르고도다까라데갈릴리에서물고기잡는전문가이기때문에그렇죠갈릴라의대사카라오도르니와뭐독고이손을모르는데서사카라오도르고또와그런데그런베드로가하루는밤새그물을던지면서고기를잡으려고그물질을했어요근데고는베드로가뭐요도신이아는그사카라오도르다면이암이오르시던데서네그런데참어떻게한마리도잡지못하는그런날이었습니다그럼나제가후시기니어떤이백기뭐돈에나갔다한데일단베드로가기분좋진않았을거예요그렇죠그래서이기분이야나나가나나갔다또뭔데서네그리고밤새그물을던졌기때문에온몸이지쳐있었겠죠또이제여도신이아그암이오르시때있다는데뭐가라도와스카레있다또뭐이마그러니얼마나힘이빠졌겠습니까도레호도아그가까리시때있다고도되죠그러니까그런안좋은기분에だからあまりこう面白くない気持ち、지친몸에疲れてる体、다시빈배로、そして空っぽのこの船、부두가로돌아와서、船を乗ってあの岸辺に戻ってきたんです。사용하면서뜯어지고끊어졌던그물을손질하고、そしてちょっと破れてしまったその網の手入れをする、그물을씻고있었다。そしてその網を洗っていましたね。여러분물고기가많이잡혔을때어땠을까요그래서사건은딱상도리다도끼니와도난데쇼아무리밤을새고일을해도이끄라여도신이하더라이때모또그다음날그물을던질걸생각하면서열심히손질하고씻겠죠그래서지지지마다료니데리고또오모때이시적게미니아미오테이라우테이로히따리알아온데스네그때그렇게지치고막힘들다고느껴지지못하안할거예요소노도끼니와아스카레타또가서오모시로끝나야될것도오모라이또모이마스근데베드로오늘이날은어땠을까요시카시베드로는이마노그는베드로는조교와도난데쇼밤새수고했는데아무런수익이없는날여도시뭐감았더니난노태고따에뭐난시난데그런날그물을손질하고막손나시니아나아미노테이리오스그물을씻을때예아미요그알아떼르도끼더피곤하게느껴질거고뭐또스카레따또어머니나로또모이마스네더짜증나게느껴졌어나가그이라이라するともんですね근데여러분베드로의훌륭한점은여기서부터시작하는것같아요しかし베드로는립바나도코가そこから始まるんです베드로는물고기를못잡았다고그냥낙심하고걱정만하는사람은아니었던것같아요베드로와사카라가도내나갔다또이때타다고낙당시다리심파시때리히도되어아니마생되시다오늘실패는오늘실패지뭐막겨노실패와겨노실패오늘의실패가내일의실패까지는되지않는다겨노실패와아시다노실패되와나이내가오늘실패하더라도겨노실패히다까라또이때내가뭐내일그물안던질건가아시다아미요오라서나이와끼니와이까나이까라그런마음으로그물을손질하고씻고있었죠막고요노고고로못때아미요알았때테이리오시때있다んですね예수님은그런베드로옆으로다가오셨습니다소유도그런예사마가요때기마시다그리고베드로의배를빌려달라그랬어요そして베드로는船を貸しました그리고그아침에예수님의말씀을듣겠다고그갈릴리호수가로무리들이쫓아왔는데その朝方にイエス様から御教えを聞くために多くの群衆がガリラヤところにやってきたんですね그무리들을호수가에앉혀놓고でその群衆をその水辺に座ってもらって예수님은약간의배를띄어서호수위에서말씀을전하셨어요そして船を岸辺からちょっと離れさせそして船の上で御言葉を説きました그리고누가복음을보면이렇게말씀을다전하시고난다음에네루카는福音書を見ると미요시에요오에때から베드로에게이렇게말하는거예요베드로니고려니있다と書いてあります깊은데로가서그물을내려고기를잡으라深みに고기出して網を下ろして魚を取りなさい여러분이상황베드로의입장에서는이게어떻게받아들여졌을까요그래서이마노코는베드로의立場からこの言葉をどのように베드로가受け取ったと思いますか피곤해서이제잡은것도없고피곤해서이제집에가자려고그랬는데배까지빌려달래짜증났는데사카나가이삐끼뭐돈이나갔다시여도신이하다랬때스카레테노니후네뭐가시떼오시또이때가시떼하겠다노니나무나자르는목수가기어도리아목자이어도리아스카우다이쿠가물고기를잡는어부한테사카나오도료시대하루와타시니깊은데가서그물을던져서고기를잡으려는거예요深みに行って網を下ろして魚を取りなさいと言ってるんですね목수가大工が오부한테漁師に뭘한다고시가よく分かってないのないと思うのに이런상황에
대부분의 어부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こういう状こう言われたら普通の漁師たちはどういうふうに言うかわかりますか? 고기 한번 잡아보지 않은 목수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漁に 1回も 出たこともない 大工が こうしろああしろと 命令を指図する? 어디서 이런 그 찍깽깽 같은 게 누가 가지고 뭐가 어쩌고 그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럴 거야. 난 どこから 행나무를 갖기 해야겠대. 난나또 아미요 오로세다 또. 남 신경 쓸 시간 있으면 네 대패 지지나 똑바로 하세요. 요케나 오세와다. 대구의 시고토부터 잔또 야리나사이 또. 헬리콥터 앞에서 선풍기 돌리고 앉아 있는. 헬리콥터 앞에 선풍기를 마우스하는 것도 유인잖아요. 뭐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것도 이해하셨잖아요, 또.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 지금까지 베드로 하나 또 이해하셨을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 私たちは夜通し働きましたが何一つ取りませんでした。でもお言葉通り網を下ろしてみましょう。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간단히 이해를 못자 나인데요. 평생을 고기 잡은 나한테 평생 고기 한번 안 잡은 목수가 깊은 곳에서 금을 던져 그럼 잡을 거야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부 이 쉬운 거 아니거든요. まあ一生涯の魚を取ってきたものなんです。そういうものが漁に行ったこと一回もないんですよ。大工さんから深みに出て網を下ろして魚を取りなさい。こういうことを受け入れることは簡単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例えば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ね。 예배가 끝났어요. 礼拝が 終わりました。 그랬더니 조이가 그러는 거예요. すると조이君がこう言うんです。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先生 説教 소연이 싫다 다음에 설교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説教は こういうふうにこうした方がいいんですよ。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私は何と返せばいいんですか? 박 목사님. 박 선생. 에,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고. 고도모의 교육과 どうなってるんですか? 뭐 이러 이러겠지. 그것도 こういうと思うんですね. 조이한테 네가 뭘 알아? 조이니 안다니 何가 わかるのか? 이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こういうなんか 이까시 これが 普通の 反応なんですね. 근데 제가 그런다는. 아시오. しかし そうする そうすると 私は 조이상. 私は 조이상. 나 일주일 동안 밤새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1週間夜通しにこのメッセージを準備したんですよ.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私はこの程度のものしかならないんですね. 조이상의 말을 듣고 내가 조이상 あなたのお言葉を聞いて 그렇게 참고해서 꼭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参考してその通りにこのメッセージ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 こういうふうにペトロが言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여태까지 정성껏 전하다 정성껏 이 손질했던 그물. そしてペトロが網を洗って手入れしておいたその網 깨끗하게 씻었던 그물을 가지고 다시 배에 탄 거예요. 기레이니 洗っておいたその船を持って船にまた乗り込むんですね. 페드로가 어부의 선배도 아닌 목수가 말한 깊은 곳으로 갑니다. そして漁師の先輩じゃなくて大工のその言葉を聞いて 여러분 베드로가요 밤새 얕은 곳 깊은 곳 그물 안 던진 곳이 있었겠습니까? 일단 베드로가 사카나 도르기니 아사이 도코로 그러니까 후카이 도코로 암이 오로시때 나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목수의 말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시카시 카미사마코노 코토바 키이타 또 못해 소노 다이쿠상노 코토바 키이테 주준시던데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죠. 근데 코토바 도리니 후카이 도코로데 아미 오로시마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도유 훈이 났단데스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탁상노 사카나가 이하이리 아미와 야브레소니났다. 속고대 베츠노 후네니 있다 나카마노 모노다치니 아이즈오 시테 다스케니 기테 그리르요니 타논다. 카레라가 야테키테 소시테 우오 료호노 후네 이빠니 아게타 도코로 니소토모 시지미소니났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여도시 아미오 오로시탄데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가 나노니 이피끼모 사카나가 토레나카타 베테로가 전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그 목수의 말을 듣고 마따쿠 료니 데타고토노 나이 소노 다이쿠상카노 하나시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후카이 도코로니 이테 아미 오로시테 미따라 너무 많이 잡혀서 뭐 아마리지모 삭상 토레테 그물이 찢어지고 뭐 아미와 야브레소니나리 다른 배를 요청해서 두 배를 가득 채워서 그 배가
잠길 정도였다. 니소노 훈이 마데 아노 사카나가 이빠이 나때 시즈미 수온이 나르 마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고래가 진짜 베드로는 립바나 도코르노 히토스난데스. 여러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뭔가 실패하면요 사람의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서 후츠 히토비토와 지병을 아까 얕대 때 소리가 실패했다느라봐 히토노 유고도 키코도 지마생. 왜냐하면 야 그거 너 때문에 실패한 거야 이런 말 들을까 봐서. 소리야 소리 실패하네 오마이노 세다요 또 아까 새끼는 거 토하리잖아니까 또. 네 책임이야 네 책임 이런 야, 말 이런 말 들을까. 안다노 세난다 고이고 또 이와리는잖아니까. 그리고 그런 말에 자기가 상처를 받을까봐 아예. 귀를 닫아버리죠. 그래서 이와레트라 기지 스크잖아요가 또 못해 뭐 사이쇼카라 미며 도자시테시마운데스. 그러면서 귀를만 닫는 것이 아니. 그래서 시때 저다나 미미답게 후사군도대와 아니마센. 화를 내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귀를 닫. 소시때 내가 그 뭐 오카 이카리다시때 소시때 기코도 시나인데스네. 이런 사람을 이제 목회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꼴통이라 그러거든요. 목회학 각구대와 고이히토노 것도 전문 용어대와 아노 바카모노 또 이운데스. 이 꼴통들은요 사람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고이따 바카모노와 히토노 이것도 키코도 시마센. 자기 혼자 슬픈 것 같아. 지금 히토르다키가 가나시크. 자기 혼자 힘들고. 지금 히토르다키가 그르시크. 자기 혼자 괴롭다고 생각한다. 지금 히토르다키가 그르시오모이 시테르 또 오모운데스. 다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해줘도 나만큼은 안 되라고 생각해. 북한의 시대는 그릇이 쓰다야나서 기이때모 야 지분 호도되와 나의 또시대 기꼬도 신화인데스. 자기 얘기만 중요해. 지분 하나씩 낱개가 중요돼야. 세상에서 나만 힘든 것 같고. 색깔에 대해 왔다 시들이다께 있지만 그릇인대로 이혼이 오면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온갖 슬픔은 다 놓고 다니죠. 그때 코코르니와 입 색깔은 아라유르 가나시미와 지분의 코코나까지 전부 아는 탐해꼰대시마이. 베드로 어분데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한 날이에요. 시까지 베드로와 료시라는 이삐끼모 돈에났때 실패했다 신한데스네. 근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단 한 마디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꼴통짓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 루카노 교수님도 또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시 때문에 바카모르느냐나 많이 와시나갔던데요. 왜 그랬을까요? 나지난 데시오까. 베드로에게는 듣는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소리와 베드로니와 기꺼미미가 지나갈 때 아따까는 안 됐어.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길을. 베드로니 사카나오 도르 호호. 고기와 저 고기잡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맞 료트와 맞다 관계로 나이 또 오모떼 있다 시도까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예사마까라 손을 하나씩 기이단데스께도 뭐. 그 말씀 그대로 알려준 대로 고기를 잡았을 때. 저는 오시레다 도르니 아미 오르시데 사카나오 돕다 도끼니.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 소리와 기꾸미미요 못떼 있다까라는데스. 즉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않다는 거. 즉말 이까이래봐 고만나 모노데와 나갔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이 듣는 귀가 있고 없고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꾸미미가 아룩까 나이까와 혼돈이 중요한데스. 이 듣는 귀가 있고 없고가 이어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도 결정되기도 해. 그런데 기꾸미미가 아룩까 나이까뇨 때 왓다시가 이끼를까 신을까가 기마른데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돈이 중요한 것도 막 갖다 놓기니와 난또 이은데스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미미 아르모노와 키키나사이 또 이마시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맞다. 요한에는 목지로 그런 아까도 소데스.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미 아르모노와 미타바가시오 교회가니 이와레르 것도 키키나사이.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미로 나이시도가 이룬데스까?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 시카시 미미 아르모노와 키키나사이 또 이사만 오시자이마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미미나르모노와 키키나사이 때 도의미난데쇼. 중요한 말씀이니까. 중요나 고토바다카라. 들어서. 기이때. 믿고. 신지때.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 마모리 오코나이나사이 또 의미난데스네. 근데 여러분 이 듣는 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기꺼미미 다레모가 아르노데 아리마센. 스나우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 스나오나 히토 다케가 못때 기꾼데스. 하나님 앞에 스나오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 듣는 귀를 가질 수가 없어. 감사람 이마에 스나오사나 나 히토와 절대 기꾸미미요 못 쓰고 또가 되기마센.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보십시오. 일단 바리새인이 야 유대인들 낯지요 밑에 구다사.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리라와 도시단데시오. 그들 귀가 있었어요. 가리라니요 미미 아리마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사마가 오셨다고 또와 기이때이마시다. 그런데 시카시 듣질 않았어. 시카시 기이때 오코나오 또 하시나 같던데. 자기가 원하는 것 이외에는 귀를 닫아 버렸거든. 지미가 기기다이고 또 이가인이 다시 때와 미미요 도자시때이마시다. 여러분 이 듣는 귀. 여러분 기꾸미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돈이 중요한 것도 난데스.
이번에 황미영 권사님의 장례식 때 이 장례식을 통해서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황미영 간지상의 소식을 도시에 미미가 아르로니 듣기고도를 듣기나이 히토를 미마시다. 황미영 권사님은 그 고통의 질병 속에서도 황미영 간지상의 소노 그루시미노 소 야마이노 나카데모 침대에서 예,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베트는 요건이 났대 고기스르 것도 뭐 그리시고 못대로 손이나 토끼대모 권사님 따라하세요. 아니 간지상 스이테테미 권사님 따라하세요. 간지상 스이테테미 뜨고다사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시마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시마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하시마스.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하시마스.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아다시 웃기도 뜨고다사이 예수님 다시 오게 되었다고다사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권사님 계속 이 말씀 고백하세요. 간지상 그리까시대 코노 고토바오 아노 고카시대다사이. 계속 예수님 붙잡으세요. 간지상 지지키다 예수님 간지상 지지키다 예수님을 스카대고다사이네. 이 말을 듣고 수백 번 수백 번 고백하는 귀가 열린 황미영 권사님이 있는가 하면. 그는 것도 기대 뭐 가득 기르나이 허도 고과고 스루 황미영 간지상의 요나 시도가 이르한맨 부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통곡하고 쯔마가 낙구났대까라 고가시 고큐시 부인 화장시킬 때 너무 비통해하면서 울길래 쯔마노 가소 주니 아마리니모 하게시고 나이때 있다노데 그 남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줬어요. 저는 단나상님 대오 이때 이노때 하게 마시다. 하나님 먼저 이 이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어요. 시어, 마주 코노 갔다니, 고코로니 나구사메때 그다사. 그리고 이 남편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이 부인의 가장 최고의 소원이라고 했는데. 그때 코노 단나상과 예사마 신지테 스쿠아르 것도가, 소노 옥상노 이지방노 내가 있다다도 기기마시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제 예사마 신지테 스쿠이오께 때. 천국에서 사랑했던 부인 만나게 하옵소서. 대거 그대 아이스르 소노 쯔마니 아우 것도가 되기를 원시대 그다사이 또 보통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부인을 화장을 시키는 그 시간에 이런 기도를 들을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치 미미 나르모노와 지분도 쓰마와 가소춘이 고르요나 쓰마노 내가 하는 것도 기이다도 그지 그 인연을 기다도 기니와 도유니 항도시마스. 네 알겠습니다. 와카리마시다. 집사람의 소원. 가나이노 내가요. 살아있을 때 못 들어준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세진이 가나에테 야레나갔다 것도 헌토니 귀한데마스. 지금이라도 이마데모 내 아내의 최고 소원이라고 했던 와타치노 쯔마노 이치방노 네가이다 또 이때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선호부터 예수님을 신지때 스쿠이오 깨달았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상적이고 듣는 들려 귀가 열려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쵸 고유 항노 스르노가 후츠노 히토데아리 키쿠미미노 아르 히토다 또 모이마스가 그런데 이런 기도를 받고 한 30-40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근데 코노요나 이노리요 단어사가 웃길 때 30-40분 다때까르는 것도 난데스네. 아니 왜 장례식에 에? 절에서 스님이 와야지 왜 교회에서 나온 거야. 낮에 속이니 오테라노 오보상가 코나에데 교회까지 기탄다. 몸이 아픈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죽은 거 아니야. 가나다가 있다느니 교회까지 있다리 기다리 시탄다까라 신단잖아. 교회를 안 갔으면 안 죽었지. 교회까지 이까나갔다느라 지나나갔다다로니 노발대발하니까 가족들이 끌어냈어요. 뭐 그럼 뭐 도나리 하지메타노데 가족과 소통이 쓰레떼 있다는데서네. 여러분 그날 그 남편이 유가족이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모든 소노이 소노 딴나상가 이족그대 앞에 가망 되기단데스. 그 사람이 유가족이 그날 아니었으면요. 모시 소노 딴나상가 이족그자 나갔다도시더라. 전 그 사람한테 나이와 상관없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와타시와 도시도 관계나고 히토고토 시타토 모이마스. 네가 한 짓을 알면 그렇게 말이 나오냐고. 아나타가 쯔마니 시타고토 시티르나바 손나고토 이해른데스카. 다른 건 몰라도 가정의 폭력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혹하는 것도 와 도대하래 가테이 나이데 무력과 절대 다메데스. 사람을 발로 차고만 히토와시테 게토바시타리 머리가 샌드백인 양 마냥 주먹질을 하고 아또 아타마오 산도바크오 타타쿠카노 요니 타타이타리 언어폭력으로 고토마노 무력니요때 수십 년간 마음의 대못을 박아놓은 그 인간이 난주년간 코코로니 후카이 기지와테 지치키테 기타 소노 히토 절대 가정폭력은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여상 가타이나이의 모력과 혼돈이 손오마와 헛되어 그것도 되기만세. 부인이 아프니까 도와달라고 해도
妻가 있다 그때 다스게 때또 있다노니. 집거 먼저 해달라고 집밖에 모르는 더러운 성격이에요. 집은 간병이 유세인다 또 집은 것도 싫어나이 기타나이 사람을 지접듯이 하면서. 어또 나게 식구 아는 세미지스게 때. 결국 부인이 집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직접 그 서로 妻가 집은 세대 낳고 났다 또 이것도 많은 히토가 전부 시대르노니. 집만 모르는 인간이. 집은 나게 기지 때 이나이 히토가. 그런 인간에게 아무리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고 저는 히토니 이끄라 스쿠이노 미고토 바 기카세떼 아무리 구원의 옷을 입혀줘도 이끄라 스쿠이노 고로모 기세떼모 욕을 하면서 차내버리는 인간 노리 눈도시리 가이리 소리가 개또바스 히토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미미가 떼모 기구도 듣기나 히토 와타시와 미딴데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교육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석기가 오왔대 가을이 미치니 교육자 낫지와 고노연이 오못단데스네 황권사님 정말 정말 심적으로 외롭게 사셨구나. 황명관이사 혼돈이 또때모 고꾸로 듣기니 그리시 세가조시 듣기단다나 저런 가정 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사셨구나. 아유 가테에대 학교가 웃겨나가라 기대 기탄다나. 그러면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셨구나. 소녀는 소녀 낙가대 병을 낙가대면 사이고부터 이사만의 스가리 스위트 있단다. 반드시 천국에서 보상 받으셔야 된다. 뭐 절대니 천국 그대 묵고요 웃겨나게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 요런학가니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미가 때문 기교것도는 듣기나 히토가 이른데스. 근데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미가 아르트 이것도 혼돈이 중요한 것도 난데스. 나한테 듣는 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신지 지금 의미가 아르가 나일까니 어때? 어떠신가 이끼는 것도 뭐 치는 것도 뭐 기마를 깔아댔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들고 성경대로 살자 살자 해도 이끌아 세이쇼 못해 세이쇼 이온데 세이쇼 도르니 이끼 마시오 이끼 마시오 또 이때모 막아버린 귀 미미가 후사가래 때를 미미.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저는 미미냐 미국도 뭐 하였대 그것도가 듣긴 하는데 아무리 못 배웠지만 이끄라 가끄리기가 나이 또 아무런 삶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끄라 그 진실의 계획견과 낙태모 많이 부족해도 이런 나임이데 다른 나이 막가리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시까지 감사합니다. 미국도 봐야 미미가 신학가리 때를 모노와 사이바이나 히토 데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 여러분 진실은 아까 돈이나 시키는 아까니 알았다 하나님 말씀에 향해서 감사합니다. 미국 또반이 다하실 때 우리 귀가 열려있어야 됩니다. 네, 맞으세요. 미미가 시라카레를 요니 심하시오.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나 그릇이 조교니 요또모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와타시오 이까시다 미국 또반이 다하실 때와 우리 귀가 열려있어야 됩니다. 맞으세요. 미미요 시라이 때 오기마시오.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괴로워도 이끌어 쓰다 그때 가나시 그때모 하나님 말씀에게는 감사합니다. 미국 또반이 다하실 때와 우리 귀가 열려있어야 됩니다. 미미요 시라이 때 기마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구동에 다시 때 미묘 시라이 때 오있다 도끼 밤새 그물을 내려도 단 한 마리 물건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요도시 아미 오르시 때문에 입빛기 사카나오 도르고 생겨나갔다 베드로가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만선이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후대 니소가 입반이 나르 사카나가 미타사레르 소리나 기세끼움 있다는데스. 마찬가지로 오나지데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와타시타치노 신고세까지노 나카데모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을 때 카메사노 이코토와니 다하실 때 미미가 시라카레 때 이르도끼 우리의 삶에 와타시타치노 진세니 반드시 가나라즈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닦기로 연이 소소가레르 카메사노 시크가르고 또 신지마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 카메사노 미코토바니 미미가 가타무께르 시도니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줄 확신합니다. 카메사노 시크가 소소가르고 또 각신시마스 그 믿음의 삶 위에 소노요나 진세노 낙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찰 줄 확신합니다. 세레사마노다 하드라키가 이쁜이라는 것도 신지마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모와 가타떠오라리마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미미로 아르모노와 키키나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미로 아르모노와 미타마가 쇼교관 이와르르 것도 키키나사.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시옵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가 고르레르 소노 히마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드네니 카메사노 미고토바니 미미와 가타무께. 성령의 음성에. 미타마노 미코에니. 들을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미 어머 때 이끼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니 어때 시켜 그시마스. 아멘.